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해 취재 중이던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을 갑자기 추방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서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추방당한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은 49살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를 비롯한 3명입니다. 북한은 BBC 취재진이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북한 측은 BBC 기자가 평양 비행장 북측 요원에게 매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 공화국을 모독한 데 대해 BBC 기자가 공식 사죄문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윙필드 헤이스 기자를 비롯한 BBC 취재진은 지난 6일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뒤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와 사흘을 머문 뒤 오늘 전격 추방됐습니다. Can you just say how long he's been detained and is he currently detained still? He's not. He's downstairs in the car. I'm trying to get into the air. Okay. CNN은 김정은에 대한 불경스러운 보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y say that his reporting was disrespectful of the Supreme Leader Kim Jong-un. They also say that he violated local customs and acted in an aggressive manner. 윙필드 헤이스 기자를 비롯한 BBC 취재진 3명은 지난달 29일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입국한 뒤 북한 주민의 일상을 취재, 보도해 왔습니다. SBS 서경채입니다.